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아무래도 우주항공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상당히 이슈가 많은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2020년 기준했을 때 지금 세계 우주 경제 규모 같은 경우는 4,470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한 5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뭐 2020년 기준이긴 한데요. 지금 20년 후인 2040년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27조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3경 5천조가 된다고 합니다. 뭐 이제 2020년 대비 이제 20년 동안 60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. 이제 한화 그룹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어떻게 보면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지난해 한 6조 한 4천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렸는데요. 올해 아무래도 이제 6월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지난주에 아무래도 좀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.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좀 대회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윤 대통령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우주 항공청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이제 대선 때부터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사천시에서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6월 정도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5월 안에 우주항공청 지금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반기에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좀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스페이스X 관련된 좀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. 사실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가 2002년도에 세운 이제 우주 탐사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스타링크X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은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기업 가치가 최근에 뭐 163조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큰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최근에 4만 2천 개 정도의 지금 인공위성을 좀 발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인터넷 보급을 좀 전 세계적으로 하기 위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세아그룹 관련돼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제 스페이스X에 로켓 위성용 특수 합금을 좀 공급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좀 더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스타링크X 그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들이 뭐 상반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또 뜨거운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이번 주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뭐 이런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내내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우주항공 섹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지난 주말 사이에 꽤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. 이어서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한 종목 좀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약간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크진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80억 정도를 좀 내면서 흑자전환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6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한 38% 정도 성장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올해 좀 상당히 많은 좀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보게 되면 에어버스 A330 기종에 대해서 MRO 지금 관련된 사업 2차 수주 물량이 좀 출하가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2021년에 1200억 정도였던 사업을 수주한 만큼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초도 물량 납품이 됐는데 지금 이번 초도 물량 출하를 좀 시작으로 해서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FSS 양산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항공, 방산, 우주, 원소재 관련돼서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보게 되면 기업 간에 좀 MOU를 맺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스카이파이라고 하죠. 지금 이제 위성 영상 제거 플랫폼 보유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지금 미국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지금 MOU를 좀 도입을 하면 LOI죠. 죄송합니다. 지금 사업 제휴 의향서를 좀 체결을 하면서 또 이제 사업 분야를 좀 넓혀가는 그런 모습도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는 지금 이제 330억 정도 좀 CB를 좀 발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행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는 부분들, 주주가치 극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회사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의 공략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. 목표가는 22,000원, 손절가는 14,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켄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